지금 저희는 베트남에 와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. 계속 나가야 돼. 쭉 나가라는 거예요. 저는 우리는 종이별로 아무 시간 타고 열심히 어제는 아침에 옛날에 이곳에 와서 뱃놀이를 했는데 이건 한 15년 만에 한번 와서 뱃놀이를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물이 많아요? 그 앞에 가는 아저씨들 천천히 좀 가세요. 내가 이쁘게 사진 찍어줄 테니까. 기분도 좋고 다 좋습니까? 그러면 우리 우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계속 물놀이를 하고 계속 먹고 자고 먹읍시다. 술도 참 이뻐요. 아, 수련꽃이 너무나 이뻤습니다. 아주 이쁘게 피었네요. 머리가 어디 거리야? 무슨 거? 한번 하는데 이 사람들 아 물 바꿔야 돼. 물급제를 한 주죠. 물급제를 하고 물급제를 해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 오케이. 오리야. 예. 한국. 오리야. 아, 지금 우리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 짱안 지역에 자연수로라는 곳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 눈치가 너무나 좋고 앞에 보이는 좌우에는 연꽃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마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연밥이 안 보인다. 무슨 다 따가 있는 거야? 이건 술은 아니잖아.
연인데? 저 앞에 조그만 물오리가 즐겁게 헤엄을 치고 먹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 100m 전방에 가면 좌측으로 동굴이 나오겠죠. 그 동굴이잖아. 우리가 저 동굴 속을 통과해서 주변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올 것입니다. 앞에 노랑나비가 자유롭게 팔랑팔랑 춤을 추며 날아가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참 초보자 누구누구입니다. 누구누구입니다. 참 말도 되게 주변이 없이 못하는 거. 이 말하는 것도 피곤해야 돼. 그래야 살기도 참 수 있고. 아, 안 되죠. 네, 네. 자, 지금 아름다운 동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이 석회암 돌들이 지금 녹아가지고 이렇게. 근데 이 물 먹으면 살 쪽쪽 빠진다 그러더라고요. 살이 쪽쪽 빠지는 게 석회 차이야. 어디 여차 맨놀이 가졌나. 좋다. 동굴이 그다지 길지는 않고. 누가 저게 부처님도 아니고 누가가 뭐를 이렇게. 아, 옛날에는 이렇게 안 깊었어요. 옛날에 이렇게 안 깊었어. 글쎄, 비화가 녹아가지고 물이 많이 차있나 보네. 아, 여기서 수영을 한번 하고 싶다. 며칠 동안 아니다? 내가 요즘 수영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냐. 철인 삼종이 이제 안 나오지. 아, 말씀은 조금씩. 앞에 보이는 것이 사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건물. 3층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절 뒤로는 절개암, 절벽 같은 암석들이 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즐비하게 누려져 있습니다.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쁜 색시들이 저를 쳐다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. 손 한번 들어봐요, 아름다운 색시들. 아이고, 너무 이뻐요. 옆에 오른쪽으로 가는 입에도 좀 손 좀 들어보세요. 아이고, 너무 좋네요. 병이야, 손 한번 들어봐. 아이고, 멋있다, 야. 내가 참 많이 안 먹네. 자, 이 배가 키를 좌측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다 줬잖아. 집 다 줬어. 전체로 줬어. 자, 또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쪽으로 지금 동굴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배를 젓고 있습니다. 김주영 선수도 배를 지금 열심히 젓고 있고 내 오른쪽 옆에는 고홍환 선수가 배를 또한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. 바람하는 기분이다. 우리는 손해가 막심해. 그러니까. 아씨. 지금 그래도 우리
우리는 양심이 있다.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 지금. 이번 또 가벼운 건 없지? 아 이거 무겁네요. 이걸 짓다 이걸 짓죠. 저 제2의 땅굴을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배를 접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캄캄하다. 이렇게 들어왔는데 캄캄해. 아무것도 안 보여. 지금 가고 있는 땅굴은 좁고 아주 긴 것 같습니다. 캄캄하고 앞에 누가 가는지 분별을 잘 할 수가 없네요. 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